안녕하세요. 르세라핌의 겁이 없는 막내 은채입니다. 예. 대박. 담당하고. 제가 채원 언니보다 커피에 먼저. 안녕하세요. 르세라핌의 겁이 없는 막내 은채입니다. 예. 겁이 없는 막내. 그러게. 무서운데요. 막내들 겁 없으면 큰일 나는데. 그럴까요? 네. 막내예요? 네, 무섭거든요. 네. 오늘 걱정이 됩니다. 중간중간 폭탄 발언 하지 않을까 언니들에 대한. 네. 어떤 식으로 몰바 하는 거예요? 몰바. 은채 씨 어떻게 한다고요? 은채 씨 막내 맞다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한다고요? 몰바. 당당하고. 좋습니다. 근데 르세라핌의 벌써 이 커피 맛을 아는 어른이가 있다고 합니다. 네. 네, 우리 홍은채 나의 TMI. 네. 아이스 바닐라 라떼에 빠졌다. 네. 먹는 거에 관심이 부쩍 많아집니다. 아 그러게요. 네, 제가 또 저도 아바라 매니아거든요. 아 저는 네. 저도 원래 커피를 못 마셨는데 네. 데뷔를 준비하면서 윤진 언니를 통해서. 윤진 언니 가르쳐줬구나. 영업 당했어요. 아 영업 맞아요. 아 근데 저도 그랬어요. 아 그래요? 네. 윤진 씨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. 근데 항상 샷추가 막 샷추가 시럽추가 맞아요, 이런 거 되게 맞아요. 많이 해요. 왜냐면 라떼 같은 건 좀 너무 달아가지고 샷추가를 하면 딱 그게 밸런스가 너무 라떼는 잘 애들이 먹는 거고 나는 네. 샷추가해서 살짝 샷추가 중간 녹차 라떼 녹차 샷추가해요. 네. 뭐든 약간 진하게 아니 사실 은채 씨를 봤을 때는 아직 이제 학생이고 좀 아기아기한 걸 좋아할 것 같은데 네. 굉장히 빨리 커피 맛을 알았네요. 네, 제가 채원 언니보다 커피에 먼저. 아 이것도 먼저 커피 무신이 있네요. 어른이가 제가 한마디 있죠? 하겠습니다. 네. 이 커피를 마시면 어른이다 라는 네. 이 생각부터가 애기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프로 언니가 뭐지?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른이가 되었다라고 먼저 말했는데. 어, 그래서 본인 TMI 쓰지 않았나요? 어른이죠, 사실. 어른이죠. 야, 근데 사실 커피 먹는다고 뭐 다 어른되고 그런 거 아니야? 그러게, 그러게. 우리 네. 아직 다 애예요, 우리는. 네, 아, 아직 애기처럼. 그러게 말이야. 네. 다음은 세 명의 멤버에게 최애 멤버를 뽑힌 공식 귀여미 멤버. 귀여미. 네. 네, 우리 막내 은채야. 네, 윤진 언니를 능가할 나의 능력치 애교고요. 아. 자, 개인기가 생활 애교라고 합니다. 아, 뭐 셀프 로필에 지금 그 애교를 두 번이나 썼어요. 애교 빼면 시체. 네. 에페시. 네. 주간 아이돌에서 이거 안 하고 가면 정말 아쉽거든요. 이거 해야죠, 해야죠. 자, 공식 애교송 오토케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어떡해. 네. 어떡해. 자, 요거는 어떡해. 한번 애교 스테이지로 한번 보실게요. 네. 어떡해. 어떡해. 네. 가자. 막내. 음악 주대형 음악 주대형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 좋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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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봐봐. 콩콩콩 뛰네. 마지막까지 따르신 퍼포먼스였구나. 아, 그러면. 네. 타고나, 타고나. 어, 저거까지 지금 퍼포먼스예요. 그러게. 뒤에 아, 숨는 아, 것까지. 아, 예. 상상 막내예요. 잘 했어. 잘 했어. 이 확신의 귀요미 막내 은채씨가 부러워하는 프라 언니의 능력. 개그라고. 개그. 프라 언니가 뭐 얼마나 재밌어서? 사실 웃긴 게 많은데 제일 웃긴 건. 네. 당연한 말을 약간 명언처럼 아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을 예를 들면 네. 눈을 감으면 어둡다 어둡다 와 몰랐죠? 몰랐죠? 난 몰랐어 나 몰랐어 몰랐다기보다는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생각 한번 해보게 되네요. 또 또 다른 거 보이세요 이런 거? 해가 뜨면 맞아 해가 뜨면 져 맞아 해가 뜨니까 맞는 거 같아 재밌다 재밌다 해가 떴을 때 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 더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잠드는 거 알아? 허를 찌르는 게 있어 그러게 약간 톤이 또 중요하죠 톤이 새벽에 라면을 먹으면 붓는다 그러니까